망토를 20성까지만 보내면 되는 것입니까? 어디 갔습니까? 12성까지만 스타캐치 해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34억이었어요? 맞죠. 20성까지. 근데 왜 20성까지만 합니까? 아니 일단 20성을 가봐야 22성을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? 34억으로 22성을 가겠다고요? 아니 이거 진짜 장난 아니고 제 생각인데 11성 가는 거 45% 이거 불화갔습니다. 진실성이 없어. 실패가 더 막 너무 많은 것 같아. 진짜 확률이 35%니까 그렇겠지. 45%라고 적어놓고서는 30%는 아닐 거 아닙니까, 그죠? 아, 이거 실시간으로 얼마나 올라가나 볼까? 스탯이. 28745. 한 10몇 올라가네. 아! 아, 경매장에서 사면 되겠지요. 아, 아주 무서운 망토를 지니시고 계셨군요. 아! 아, 5분 기다려야 됩니다.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민첩의 강화의 비약 레시피를 17억 5천만원에 팔았군요. 괜찮은 장사 같습니다. 아, 모자도 22성 달아야겠군요. 하나 남았고, 두 개 남았고, 하나 남았고, 두 개 남았고. 아, 20성 들도를 하고 있군요, 지금. 아, 그러네, 예. 아, 그렇군. 그렇구만. 근데 이런 거 터지면은 그래도 괜찮긴 한. 아, 사실 파플라토스 계속 터졌던 게 생각이 나네. 도와주지 말았어야 될 것 같아. 파플라토스 터지면은 좀 타격이 크더라고.
그렇지. 14호? 13성 간 적 있나요? 한 번 갔나? 그렇지, 어. 맥주님 후원 2,000원 상원은 영원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지옥의 망토 같은데 새로 살까요? 아, 다른 아이템도 새로 샀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다행.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었나요? 템 다 새로 사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. 제가 얘기해주지 않았었나요? 아, 그만할까요? 원하시면 또 그만해드려야지. 그럼요, 그럼요. 제가 예전에 아마 다 새로 사라고 얘기해드렸었던 것 같은데. 자, 반지도 결국에 새로 사야 되죠. 잠재랑 다 그걸 포함해서. 그렇고, 벨툴도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. 도미도 자기 잘못돼 저거죠. 깔끔한 거 사고 싶으면은 그 사이트를 들어가야겠죠. 아니, 20성 이상 갈 거면은 22성 산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추후 100 이상은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없는데? 에디 레전드리? 야. 아, 에디 세 줄 띄우려면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더라고요. 저도 한번 에디션을 해봤다가, 아, 장난 아니었지. 기억에 남아. 차라리 이런 거 할만하지 않나요? 물론 가격대가 낮은 게 아닌데, 쌍레전 쓸 거면은 그래도 괜찮지. 요거 나쁘지 않다, 그치? 이게 얼마 정도지? 아, 근데 AD 레전드 쓰는 거 자체가 좀 밸런스가 안 맞긴 하지. 근데 확실히 깔끔한 거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좋긴 하지. 백업도 해야 되네. 어떻게 해드릴까요? 네네.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.
아아 아, 연락을 해볼까 차라리 제가? 여보세요? 아 네네 어떻게 해드릴까요? 대본이도 새로 쓰는 걸로 하고 뭐라고요? 저도 새로 사는 걸로 하고요. 네. 무릉 보내주실 수 있나요? 아 무릉 해달라고요 갑자기요? 하다가 멈추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방법 있습니다. 신발하고 모자는 어떻습니까? 터지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. 아 결국에 근데 모자도 그렇고 나중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지금 아닙니까? 아 그렇군요. 네. 아쉽습니다. 네. 아 근데 템을 다 바꾸게 제가 예전에 말해주지 않았었나요? 네 바꾼다고 하다가 네네 왜 안 바꾸고 스타포스 했습니까? 네, 강화하고 있었어요. 뭐라고요? 다 22성 달라고 강화하고 있었어요. 어 제가 템 새로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. 추업이 나중에 다 에디하고 걸릴 거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? 아, 근데, 네 맞긴 맞는데 네네 그게 너무 많이 꺼지더니 파는데도 잘 안 팔리기도 하고. 아 끼고 있는 템들이요? 예. 아 어쩔 수가 없지요 이런 거는. 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? 네네. 예. 애매한 20성들 사람들이 잘 안 사잖아요. 예. 그래도 파는 사람 또 가격을 받고 싶으니까요. 저라면 다 새로 다 팔아버리고 새로 살 것 같습니다. 팔리는 템이 없어가지고. 아 가격이 중요한 거죠. 20성인데 17성 가격 주면 팔리겠습니까? 안 팔리겠습니까? 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죠. 아, 안 팔리는 것보다는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모자는 그래도 금방 팔릴 것 같은데 가격만 맞으면 그죠? 네 모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상의는 좀 하드헤드고 하의도 그래 하의도 좀 팔릴 것 같긴 한데 상의는 쉽지 않을 것 같고. 아, 템이 다 팔리긴 할 것 같아서 역시 가격 문제죠. 상위 22성 달아볼까요? 뭐라고요? 상위 22성 달아볼까요? 아 상위요? 그냥 터트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십니까?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원하시면 해드립니다. 네네 별로 저는 그냥 파는 걸 추천하듯 드리긴 하는데 아 후회 안 하십니까? 저 합니다. 예 해주세요. 저 반대했습니다. 네 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긴장감이 어마무시하군요. 오, 야, 네 번 실패. 어 다섯 번 야 아 아 어떻게 합니까 21성입니다 다 답니까 응 직진입니까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긴장되셨군요 아 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. 그러면은 네네 예 견장도 21성 가요. 아 견장 21성이요? 네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? 네 아 아, 알겠습니다. 아 아 아 아, 어떻게 할까요 견장 21성인데 예, 네, 거기까지 해주세요. 아, 여기까지 21성까지. 다, 다음 없습니까? 이제 끝났습니까? 아, 또 살 거 뭐 있죠? 20성 신발이요. 신발이, 신발 21성 가죠. 아, 21성만. 아, 이번에 느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?
쾌적했으니까 느낌이 안 좋은데요. 아 그래요? 어떻게 아까 원하시던 대로 해드리겠습니다. 아 그럼 하지 마요. 아 느낌 안 좋습니까? 예. 아 스펙업 다 해드렸군요. 맞죠? 네 맞네요. 어, 네네. 남은 돈 그냥 저 망치에다 다 박아주세요. 아 알겠습니다. 아 적절한 절제 좋았습니다. 다 잃을 뻔했습니다. 남자는 갈 때 안 갈 때 구분해야죠. 아 신발했으면 22성이었는데 아쉽습니다. 아니 아 아닙니다. 방금 느낌 망토 때 좋았군요. 아 망토 다 떨어졌습니다. 아 아, 개쫄렸다. 아, 망토 다시 가는군요. 아, 망토 갔습니다. 갔어요? 네네, 갔습니다. 몇 성이에요? 보십시오, 곧 나올 겁니다. 아, 갔네. 가버리셨네. 망토 이거 17성 갈 수 있는 것입니까? 그... 18성은 살고 싶은데 아까 전에도 0.7%에 터졌죠? 네 이 망토 몇 번째입니까? 지금 오늘만 지금까지 다 합쳐서 4번 터진. 아 4번 터졌습니까? 제가 2번 터뜨렸으니 2번 터뜨리셨습니까? 제가 19성에서 한번 터뜨리고 13성에서 한번 터뜨렸거든요. 오늘은 가긴 갈까요? 아, 안 간다 그래서 안 가졌습니다. 아, 온 것 같습니다.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. 아, 기분 탓이었군요. 아, 다 떨어졌네 또. 아, 또 15억에서 딱 되려고 있다. 아, 이번엔 가나요? 하지마. 근데 이 정도 했으면 한 번도 갈만한데 말이죠, 그죠? 그러네. 한 다섯 번째 하고 있지 않나?
그래도 못 먹는데. 못 맞추네. 기다려보세요. 5초만 기다려보십시오. 됐어. 몇 성입니까? 몇 성 보냅니까? 17성입니다. 21성 갈게, 21성. 아, 일단 18성 보냅니까? 네, 당연히 가야지.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아, 근데 어차피 20성 가서 21성 되면 멈출 거잖아, 그죠? 그쵸. 또 안 올라가네. 갔습니다. 아, 왜 17성 때 안 멈췄습니까? 아, 괜찮아요. 가면 되죠. 17성만 가져야지. 17성만 갖추고. 아, 이제 17성에서 멈추시는 겁니까? 네, 17성만 가져요. 좋지 않습니다. 아, 나락의 길로 떨어졌습니다. 다시 휩싸 봤습니다. 태초 마을인가요? 아, 스파이더, 아, 뭐라 하죠? 그 게임 이름이 뭐죠? 슬라이더 스파이어 보셨습니까? 해보셨습니까? 아니요, 안 해봤어요. 태초의 마을이라고 하시나요? 잠시만.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아무 알 사람은 아는 건데. 17성 맞습니다. 8억 5천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? 아, 이제 귀고리나 귀고리요? 마이링이나 귀고리 잠겨있어서 안 되고요. 다음이요. 마이링이요. 마이링 18성인데요? 20성 맞죠. 아, 이거 맞습니까? 진짜 맞습니까? 예, 확실합니다. 이거는 에디도 이짬도 결국에 사야 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? 아, 그럼 다른 거 못 올릴 거야. 아니, 다 사는 게 좋아 보이는데. 아,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1번 장갑, 2번 망토, 3번 신발이요. 장갑은 도저히. 장갑 한번 20성 가. 망토는 아닙니까? 장갑입니까? 네, 장갑이. 아, 알겠습니다. 18성입니다. 어떻게 해드릴까? 올라갑니까? 예, 올라갑시다. 19성입니다. 어떻게 합니까? 올라갑니까? 올라가야죠. 실패했습니다. 어떠지? 별을 못 맞췄습니다. 이거 어떻게 맞추냐. 어떡합니까? 별 못 맞춥니다. 어제 술 좀 한잔 하셨나요? 뭐라고요? 어제 술 한잔 하신 것 같은데요. 아니, 별 못 맞춥니다. 이제 너무 빨라가지고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남은 돈 5억 4,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죠. 아, 여기까지입니까? 알겠습니다. 네, 거기 하겠습니다. 여기서 터지면은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죠?
이제 복구가 안 되죠. 아, 여기까지입니까? 됐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어, 망토 하나 올렸죠, 그죠? 네. 장갑 하나 올렸습니다, 맞지요? 네. 그리고 망토 17성 찍고, 변장 하나 올리고, 상의 하나 올리고, 끝인가요, 이게? 생각보다 뭐, 그... 없군요? 망토에서 다 까가지고. 아, 별 하나씩 올렸다는 점. 30억 정도 쓰고 17성 하나에 별 3개를 올렸다.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